사실 네. 우리 스튜디오에서 네. 이 고무티가 굉장히 높아요. 네. 평상시에 티 이렇게 높게 꽂고 못 치시죠? 네, 못 쳐요. 이러면은 하늘로 치선 그렇죠. 그렇게 돼요. 네. 다운 블로우로 치면은 절대 높게 꽂아놓고 못 쳐요. 그러니까 네. 이제는 라운드를 나가도 아니면 연습장에서도 네. 티 높이를 적어도 이 정도는 높게 놓고 오, 네. 지금 이거 올려 치니까 이게 괜찮을 거예요. 네. 방금 연습 스윙처럼만 하시면은. 네. 이게 티가 좀 높긴 하잖아요. 이런 건 크게 상관은 없. 이게 슬라이스 찍어 치는 분들한테 네. 이 연습이 좋아요. 아, 높게, 네. 높게 올려 놓고 딱 하는 높게 게. 이거 올려 치기 전에 절대 저공 제대로 안 맞거든요. 네. 여기서 요쪽 오른발 스탠스를 조금만 더 넓게 쓰세요. 넓게. 네, 신장이 크니까 네. 지금 완전히 쪽벌린 것 같아요, 느낌에? 네? 쪽벌리고 쓴 것 같아요. 네, 약간 쪽벌린 느낌이에요. 전혀 안 그래요. 아, 그래요? 네, 이게 어깨가 넓으니까 이만큼 네. 보폭으로 서야 돼요. 아, 저는 굉장히 네. 많이 벌린 느낌이어서. 나중에 방송 보세요. 이게 네. 꼭 처음에는 느낌이. 아, 네, 그런 느낌이에요. 절대 안 돼요. 아, 그렇습니까? 네. 그 상태에서 네. 릴리즈는 적당히. 그렇죠. 오. 이제 약간 드로그질로 바뀌기 시작했어요. 네. 오. 요 느낌대로 몇 개 더 쳐볼게요. 네. 지금 스윙 많이 좋아요. 이게 신기하네요, 이게. 이게 엄청 신기하네. 지금 좀 신나신 것 같은데.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? 아, 잠깐만요. 연습 스윙 한 번 더 해보시고. 네. 스탠스를 그 정도 넓게 쓰시고. 네. 좋습니다. 오케이. 오, 약간 진짜. 페이드 구질로 약간. 네. 네, 좋아요. 이 정도면은 이 정도는 이제 죽지 마라 샷. 네. 아 근데 너무 궤도가 아름다워요. 아, 제가 바라던 궤도가 항상 저런 지금, 거였거든요. 이렇게 네.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든지인데. 그런데 네.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리가 좀 네. 줄었어요. 네. 아까 200m가 넘게 나가다가 네. 지금 이게 170m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그 좁은 페어웨이에서 네. 이렇게 좀 달래지. 지금 근데 스윙을 좀 세게 하긴 굉장히 힘들죠. 지금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. 네. 네.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이게 네. 헤드 스피드를 줄이고 네. 이게 스윙 플레인이나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네. 스피드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팔에 힘을 빼고 네. 원래 하던 스피드대로 하면 돼요. 네. 아 이게 처음에는 이게 바꾸면 약간 겁이 난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네. 좀 여기 아직 네. 뻣뻣해요. 네, 네 그렇죠. 힘 그렇게 오케이. 빼고 오케이. 마치 좀 더 번이 벌리고 그렇죠. 그리고 네. 그렇죠. 오케이. 오. 자, 이제 이쁘게 들어오나. 감탄.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? 네. 지금 첫 번째 좋아요. 공은 그래도 약간 페이드가 나고 두 번째 네. 공은 이제 좀 제대로 드로우구질이 났어요. 거리도 네. 나고. 스윙 패스 보세요. 인아웃으로 페이스 앵글이 약간 닫혔기 때문에 드로우가 납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정도만 유지하면 돼요. 너무 좋습니다, 지금. 이게 완전 저의 이런 아름다운 스윙이. 아까 그 친구분 누구를 잡고 싶다 그랬죠? 승범이를 꼭 잡고 해야 네. 됩니다. 그분은 몇 타 치세요? 그 84개를 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84. 원래는 걔도 90돌이었거든요. 그러면은 네. 지금 마지막에 이제 스윙, 두 개가 스윙이 좀 어느 정도 잡혀가잖아요. 네. 이거를 드라이버를 내가 10개 치면 한 적어도 7개 이상은 지금 정도 구질로 나오게 네. 그렇게 연습이 돼야지 80대를 칠 수가 있어요. 물론 이거 말고 이제 뭐 쇼 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네. 있지만 일단 지금 백돌이에서 탈출이 중요하잖아요. 네. 드라이버 예를 들어서 14개 중에서 지금 뭐 죽는 게 거의 절반 이상이라 그러면 네. 14개 중에서 드라이버 한 8개 정도만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러면 네. 그러면 한 10타는 금방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저는 네. 너무 지금 너무 좋은 게 아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설명을 네. 너무 쉽게 해주셨어요 저한테. 셋업 제일 중요한 거 셋업. 네. 항상 기본기 강조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립 잘 잡으시고 상체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네. 그리고 스탠스를 지금 아까 쓰신 정도가 이 정도예요. 네. 저 보면 아주 넓지 않죠? 예, 예. 이렇게 쓰시니까 가파르게 내려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오른발을 조금 넓게 쓰고 네. 그다음에 올려치면서 릴리즈 하는 거예요. 네, 근데 올려치는 건 내가 보기에는 너무 금방 잘 하고 있으니까 네. 오히려 올려치기보다는 약간만 올려친다는 네. 느낌 그리고 릴리즈 하고 네. 확인 사살 한 번만 더 좋습니다. 해볼게요.
오. 우와. 오. 오. 보세요. 어떡해요. 강력 신기하다. 네. 오, 너무 신기하다. 오, 저 보세요. 이게 완전 완전 예술이죠. 스윙 아닙니까? 완전 스퀘어. 승범 씨한테 한 마디. 스퀘어. 승범 씨한테 한 마디 하세요. 승범아. 너 이제 끝났어. 너의 시대는 이제 종말을 맞이했다. 이제는 내가 이제 제가 이제 프리미어 리그로 올라가겠습니다. 그리고 라운드 하다가 지금 이게 실내니까는 네. 이렇게 쳐서 스윙 궤도가 교정이 되고 그러지만 코스에 나가면 또 원래 스윙대로 변할 수가 있어요. 네네네. 그러니까 슬라이스가 낮다. 그러면 네. 아까 했던 연습 있죠. 네. 거의 첫 단계는 삭제를 하들 그 뛰어넘더라도. 네. 두 번째 단계점, 무릎 높이에서 이렇게 올려치는 연습 스윙을 몇 번 하고 네. 그리고 티샷을 하시면 돼요. 아, 그 야구 스윙 하라고 했던 부분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 네. 나중에 해보니까 아 이게 완전 그쵸. 이게 바뀌고 궤도가 바뀌게 되는구나 하면서 아, 이제는 뭔가 너무 쉽게 몸이 받아들였어요. 네, 맞습니다. 아, 너무 아름답습니다. 제가 바로 꿈에 그리던 네네. 이상적인 스윙이 나왔습니다. 이거 좀 이따 사진 찍어가지고 가세요. 네. 오. 아 이거 맞아. 이거 찍어가지고 승범이한테 보내야겠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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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클리닉 이후 스윙 변합니다. 그립 교정과 함께 왼쪽으로 기울였던 척추각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게 됐는데요. 그 결과 찍어치던 스윙은 올려치는 스윙으로 바뀌었습니다. 또 몸의 정렬을 바르게 맞추면서 상향 타격의 준비 자세를 갖추게 됐고 인아웃 궤도의 이상적인 클럽 패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. 오른쪽으로 휘던 슬라이스 구질이 똑바로 가는 마법! 여러분도 함께 확인하셨죠?